대법원이 이항로 진안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홍삼 제품 200여 개를 선거 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2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재판 과정에서 기부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런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방선거와 관련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에 따라 진안군은 최성용 부군수가 권한 대행을 맡게 됩니다. 8개월 동안 권한 대행을 했었는데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행정 공백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진안군의 군수 공백 사태는 해를 넘겨서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진안군수 재선거는 내년 4월 15일 열리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치러집니다. TV로드 뉴스 유철미입니다.